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붙여야 할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허리에 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띠를 띠고 난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신갑주는 뭐라 그랬어요? 전쟁을 위하여 군사가 반드시 입어야 할 갑옷이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 많이 치르셨죠? 그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오고 생각 속에서도 오고 마음에서도 오고 그렇죠. 이 싸움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갑옷을 우리가 입을 때는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반드시 그 갑옷 입을 때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댈 것을 말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든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성경에서 파수꾼을 세워라. 어디에다가? 눈에? 귀에? 그냥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 생각에 파수꾼을 둬야 되고요. 눈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귀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이 진리의 허리를 띠를 띈다라는 것은 겉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입고 그 속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다 묶어주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입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우리한테 입혀준다. 그래서 그거를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었다. 근데 이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딱 짊어져다.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거듭난 자인 것을 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붙여야 될 의의 흉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겉옷 중에 하나예요. 겉옷과 같아요. 자, 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제사장의 옷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속옷을 먼저 입어요. 하얀 세마포를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거든요. 자, 그러면 그 흰색 세마포와 청색 옷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세마포를 말해요. 근데 그 위에 청색 옷을 입는데 이 청색 옷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흉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는가?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을 가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기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제사장인데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렘왕이다. 아,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의 왕이 되신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다.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공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라고도 말하는 그 의, 이것은 right이냐 wrong이냐를 온전하게 재판할 수 있는 의를 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뭐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생명으로 사셨어요. 하시면서 바로 불의가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불의하다는 것을 땅땅땅 재판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면은 한국말로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영어로 치면은 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자, 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어요. 또한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 법,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 세상의 의가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의 결과는 영원한 편안과 안정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어로 하면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가진 자가 되어졌으면 우리 심령 안에서 의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의 안에서의 평강의 확신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평강의 확신이,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생명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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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을 수 있는 그 화평의 열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진 거예요. 시편 89편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모든 만민에게, 만유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만주의 주가 되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모든 것의 기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의 의와 그 공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의의 흉배를 우리 가운데 붙여야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모든 기초가
그 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의가 나의 삶의 기초요, 나의 삶의 시작이요, 또한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그 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내 마음의 판단, 내 눈의 판단, 내 입술의 판단이 다 바로 이 의가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이 공의가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것이 기초가 되었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죽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나도 이제 그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 이 공의에 맞춰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무엇으로 봐야 돼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공의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 말씀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가보겠어요. 자, 제사장이 흉배를 붙이는 거를 판결 흉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에봇의 위에 그것을 붙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네 가지 색질, 금색실, 청색실, 자생실, 홍색실, 가는배실, 요 네 가지에다가 금색실 하나가 더 플러스돼서 다섯 가지 색으로 흉배를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색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바로 내 생물과 연관이 되어져요. 이 내 생물은 또한 신약의 내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요. 무엇이냐? 내 복음에서부터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으로 오심을 말하죠. 그렇게 되면 내 생물, 에스겔서에 나타난 내 생물에서는 사자의 얼굴과 같다. 사자는 바로 짐승의 왕이에요. 그것이 이 색깔에서는 무슨 색이 되겠어요? 사자? 자색. 자색. 왕이 자색 옷을 입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가.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물에서는 소의 얼굴을 가진 것을 말해요. 소는 순종의 종으로 오셨고 속죄제물로 드려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그분.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홍색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시고 제물로 오셨어요. 속죄제물. 그래서 피 흘리시겠어요. 홍색실. 다른 하나, 세 번째.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자,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 중에서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져서요.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어떤 분이에요? 죄 없는 아담으로 오셨다. 죄 없는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죄 있는 아담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거룩한 죄 없는 아담, 바로 가늘게 꼰 배실 로 상징이 되어져.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물 중에서는 독수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 그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 내 생물의 얼굴. 그런데 실에서는 무슨 색이에요? 청색실이 바로 그 신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실은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 주신 그 왕중왕이시면서 또한 순종의 종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바로 죄 없는 아담이신 것을 나타내신 그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뭐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의의 기초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금색실이 있는 거예요. 금색실은 뭐예요? 왕이 가는 금. 그래서 이 금색실은 다른 데서는 정금과 같은 믿음도 상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어져서 이 흉배에는 반드시 금실이 들어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이 금실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또 이 판결 흉패는 사각, 정확한 정사각형이에요.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열두 지파의 보석을 붙이고 열두 지파의 보석들 위에 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져 있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속옷
흰새의 마포이고 겉옷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데 그 에봇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있는데 그 흉배 안에는 반드시 우림과 둠밈을 누라 그래요. 우림과 둠밈을 그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두 겹으로 만들게 하고 두 겹 사이에다가 그거를 넣게 하셨고 우리가 다 살펴볼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판결 흉패를 그 가슴 위에 꼭 있게 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제사장에는 판결 흉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 둔다? 가슴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30절 끝부분에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두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판결, 이스라엘이 잘못했냐 잘했느냐 이것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러한 모든 판결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으로만 공의로 의로 그들을 판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들을 판결을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도 이 제사장은 항상 그 판결 흉패가 그들의 가슴에 있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디 있어야 된다? 가슴에 있어야 된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림은 무엇이냐? 자,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갖고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빛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아갈 때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물을 때 우림의 판결법으로 물으래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제사장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자, 그럴 때 물을 때 무엇이 우리 가슴에 있고 물으라는 얘기예요? 우림의 판결법이 우리 가슴에 있고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림의 판결법이 내 가슴에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합니다. 그 우림이 뭐라고요? 빛,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되시는 누구?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의의 흉패를 가지고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느 것이 옳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중요하게 가져야 할 것이 가슴에 바로 이 우림의 판결법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빛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해 오셨는데 드디어 그 비밀의 계시가 드러난 것. 어디예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Reveal, 드러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짜잔 하고 드러난 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내 심령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심령에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 십자가 의의가 그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한에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에게 어둠이 전혀 없는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 모신 우리도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바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였다,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의인이다 말한다면 내 안에 빛이 나의 의가 되어져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의 의가 되어져 있느냐? 아멘. 그 빛, 우림의 판결법이 내 의가 되어져 있고 공의가 되어져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둠밈이에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완전이라는 뜻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정말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이 완전하신 분. 꽉 찬 완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는, 그분이 이루신 공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그분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완전, 그러면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좀 안 와요. 근데 영어로 integrity, fullness, 그런 뭔가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의를 가진 자이냐,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의를 가진 자이냐. 자,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래서 그의 모든, 한국말로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영어로 하면 His works are perfect. 이러면 조금 더 이렇게 클리어해지잖아요. 어떤 때는 영어 성경이 더 클리어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길은 의로우시고 그 모든 길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는 한국말로는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Just is He. Just, 그 의 자체가 예수, 그 의 자체가 하나님. 아멘.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정말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일은 퍼펙트하고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은 퍼펙트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여러분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함은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퍼펙트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것이 just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그의 행함은 의다라는 거예요. right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말고가 없이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모든 행하시는 일, 나에게 모든 주시는 것들이 다 나에게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이끄시는 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이와 같은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 whatever, 그분이 나한테 어떤 상황 속에 있게끔 놓아주셨던 그것이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의라면 나는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림의 판결법으로, 아멘, 둠밈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헌다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두고 그 의, 십자가의 의와 공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또한 살고 또 나아가고 살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날 그 백보좌 심판 앞에 설 때 그 의와 공의의 우림과 둠밈의 심령이 되어진 사람은 그 앞에서 내가 내 의로운 자다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하지만 인간의 의, 내 자의가 나를 지배한다면, 그런 내 의에 의해서 살았다면, 내 자존심, 내 의,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세상의 의에 의해서 살았다면, 세상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끔 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해도 이 가슴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많은 그러한 진실된 가르침을 줍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판결 흉패, 우림과 돈밈이 들어간 판결 흉패를 그 가슴에 붙이지 않고는, 가슴에 두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이 얘기는 오늘날 예수 믿고 제사장이 된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의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둔 자, 빛이 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음바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사무엘하 21장 31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세미한 말씀, 아주 정말 정확하시기 때문에, 무흠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1절 끝부분에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피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불이 너를 사르려고 할지라도 사르지 못하며 물이 너를 침범하려 할지라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의 경계가 되어줘. 예수님의 의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산성 안에 피한 자, 그 의 안에 피한 자, 그는 결코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어디에 피한 자? 예수 십자가에 피한 자. 의의 흥배를 붙여야 합니다. 의의 흥배를 붙인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벌써 지금 다 지옥으로 떨어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람에게 그 어떤 의도 기대하지 아니하신 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어떤 의를 기대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 그 의는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의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그 피는 죄사함을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죄인이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하나님의 그 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셔. 나는 주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의는 사랑에 의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그냥 덮어주신 의예요. 다만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만 하면, 그리고 그 의를 내가 덧입고자만 하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죄 없다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내가 내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내 의로 이 땅에서 부딪혀 보려고 하고, 내 의를 주장해 보려고 하고, 내 의를 나타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 입에 새치혀로 뭔가 나를 변명하려 하고, 또 인식시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의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나는 그냥 의롭다함을 그냥 얻은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자 또는 얻은 자,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내가 붙이고 그들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림의 판결 흉패를 가지고 그들을 보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에게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십자가뿐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항상 거룩하게 하고, 항상 주님 앞에 그것이 그 의가 그 공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심령으로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되어진 자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 하늘나라 의가 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된 자여야 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과 상대를 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어지. 아멘. 나에게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그 의로 나가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항상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니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하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판단하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어떤 생김생김과 어떤 그들의 지적인 것과 어떤 교양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의 공의가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두고 심령들을 판단해야 한다. 왜? 그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하는 말씀 우리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그 비방하는 자가 너도 똑같이 비방을 받고 형제를 네가 판단하면 너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외적인 어떤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 그들의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네가 만약에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서 육체를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 재판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그 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하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된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진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된다. 그 판결 흉패의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이 내 심령에 붙여지고 그 심령에 그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도 보고 판단했다면 사랑으로 모든 자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율법의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빛과 완전한 가운데서 행하는 자이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빛과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에선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완전한 가운데 행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체가 어둠이야. 아멘?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어둠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하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만 그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그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의가 딱 차니까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의로 보기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들지 않냐고 저 사람은 야단 맞아 싸. 저 사람은 정죄받아서 싸. 저 사람은 저런 소리 들어 싸. 왜? 저들은 행동이 저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옳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면서 십자가에 절대로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아요. 왜? 내가 의인이니까. 자기 행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빛 가운데서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자 원치 않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악이, 어두움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어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혼날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은 혼을 냈어요. 죄를 졌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고 그랬죠? 그렇지만 복음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은혜, 긍휼, 자비, 사랑, 평안, 안식, 축복. 아멘. 예수님 앞에 내가 나는 부족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아가시는 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육체로 저들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저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의로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육체 행위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덧입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정죄에서부터 생명의 평안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쫓아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하고 온전한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가서 예수님 앞에 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완전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삶은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건 그냥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하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입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그분의 의 앞에 늘 공의를 힘입고 쓰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좌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는 그 공의의 장막터 안에서 그 거하는 자로서 그의 앞에 서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나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가 가슴에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우리 심령에 의의 흉배를 붙이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